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등록 사항이 변경됐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좀더 눈여겨봐야 되는 주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강경화 현재 외교부 장관에 대한 삼성전자 이슈였는데, 자, 삼성전자를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투자는 강경화처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제 본인에 대한 상장 주식 1만 주에 대한 보유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자, 옆에 보면 이제 9,800주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부분 자체가 현재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시세 차익이 약 4억 원 가까이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위공직자들이 어떤 주식을 가지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우리한테 또 중요한 힌트가 또될수 있겠죠. 제가 오늘 전자간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부자 거래라든지에 대한 부분 또는 언론에 대한 노출도를 극도로 피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삼성바이오릭스라든지 또는 삼성전기, 이런 대중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뭐한 주에서 100주 가까이 그냥 크게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보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대신에 거기에서 좀더 보유량이 많았던 분들에 대한 내역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국무조정실에 근무하고 있는 A씨에 대한 우리가 주식 내역인데요. 자, 본인에 대한 상장 주식에 대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바로 대상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16,000주,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선주에 대해서 25,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펜텍 자산관리에 대한 1,500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만 주를 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많은 재산 내역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차트도 함께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상홀딩스 보시면요.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가격대로 봤을 때는 125일선, 그 10년간의 평균 주가에 대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확인해 보신다면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 현재 바닥권역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분위기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바닥권역에 대한 가격이라고 봤을 때는 한 6,200원선 전후로에 대한 가격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우선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확인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종목일수록 호가가 상당히 비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또 고용노동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B씨 같은 경우에는, 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남과 장녀들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주식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뷰웍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장녀와 아들에 대해서 보유를 다 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어부부 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본인이 6,700주, 그리고 배우자가 2,400주, 장남이 184주, 그리고 장녀가 466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비옥스와 오보 반도체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신다면,
자, 어보 반도체는 저희가 이제 추천주였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 현재 신고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미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꽤 시세 차익이 났을 거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뷰웍스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25일선에 현재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아직까지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추세적 부분이 변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추세는 바뀔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죠.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CC에 대한 부분인데, 자, 본인이 선광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약 6만 100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선광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6만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선광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만 주 가까이가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자, 여기에서 가격대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당한 시세 차익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약 3개월 안에 지금 200% 가까이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주식에 대해서 보유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에 대한 공통점은 주식을 좀 더 많이 보유를 했다는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은 아직도 안 오른 종목도 있었고, 또는 오버반도체는 신고가 갖는 종목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각 방송사에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드렸던 이상로입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